보잘것없는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목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교회에 추기경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황님 또한 추기경님이 필요하고요. 교황님이요? 네. 호, 베네딕토 교황님은 내가 퇴임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일 겁니다. 교황님하고 저는 많이 다릅니다. 추기경님, 그럼 제 고해 성사를 해주시겠습니까? 고해 성사요? 네. 물론이죠, 물론. 그 전에 수녀님 한 가지 여쭙지요. 누군가에게 두 번씩이나 명확한 의도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답장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그 사람이 화가 많이 났거나 많이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교황님이요. 그렇다면 후자이겠네요. 그렇죠. 12역 신자들 돌봐야지 바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교황님을 뵈러 가려고 합니다. 제 퇴임 서류엔 교황님의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로마에 가시려고요. 그분이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촌까지 오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빨간 신발에 흙이 묻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마 교황님도 이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추기경님을 필요로 하는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성 안에 사시는 분이 어찌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대단한 망원경을 가지고 계시나 보군요. 아무튼 좀 교황님을 뵈러 가야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교황님을 뵈러 가라. 퇴임 서류에 승인을 요구하라. 자네하고 얘기한 덕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확실히 알게 되었네. 실패한 지도자 아니면 배신자로 낙인 찍힌 채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겠지. 이빨 빠진 로트와일러,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주님의 경비견.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네 말이 맞네. 매일같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그리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뿐이 아닐세. 난 이 신성한 임무를 해내기에는 부족할 뿐이야. 어쩌면 날 선택하신 건 그분의 실수일 수도 있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교황님은 교황님이십니다. 물론 그렇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 많은 일을 해내기에는 그 지혜와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에. 그건 교황님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전 고해 성사의 몇 마디 마법 같은 말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법 같은 말, 주기경은 고해 성사를 그렇게 표현하시오. 고해가 죄 지은 자의 영혼을 씻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희생자를 돕지 못합니다. 교회 전체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악은 상처이지 얼룩이 아닙니다. 우리 그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자네는 우리라고 말하면서 날 비판하고 있군요. 교황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네 입으로 더 이상 주기경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 그 말은 자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교황청에 반발하는 행동이요. 그걸 날 들어 승인해달란 말이요. 제가 사임하겠다. 그럼 물어봅시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제로 살게 시키는 하오. 저는 난 지금까지 자네가 한 말 중에 어느 것도 동의할 수가 없대. 난 가장 힘든 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네. 교황님께서요? 교황이라 그런가 봐. 내 젊었을 때는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원하셨는지 잘 알았네.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 좀 더 열심히 들어야 하는가 봐. 추기경 생각은 어떻소? 아무래도 영적인 보청기가 필요한가 봐.
마음이 안심이 되는군. 추기경, 당신이 적임자요. 난 이만 물러나겠네. 아, 제가 적임자라뇨? 내가 이 얘기를 하기에 추기경, 당신이 적임자란 말이요. 무슨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방금 내가 한 말, 난 이만 물러나겠네. 뭘 물러난다는 말씀이신지? 난 이만 교황 자리에서 물러나겠네. 성좌에서 로마 죽여지게 해서 내려가겠다는 말이요. 모든 자리를 내려놓겠어. 하지만 교황님은 교황님이십니다. 제 말은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대리석이 너무 차구만. 교황의 자리는 사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 교황 체레스트노옷에도 사임을 했다네. 1294년에. 그건 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도, 저는 그저 교황님 사인을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 주기경, 내가 왜 지금까지 사인을 안 해줬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지. 머지않아 콩쿠라베가 열릴 것이오. 중요한 자리는 꼭 참석을 하시게. 주님의 미래는, 주기경의 미래는 주님께서 결정을 해주실 것이오. 교황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황의 자리는 교황으로 살고 교황으로 죽는 자리입니다. 교황은 일생을 바쳐 봉사하는 자입니다. 정의와 진실의 순교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추기경에는 늘 맞는 말만 주시는구만. 교황의 자리는 영원히 계속돼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주십시오. 덜 용서해주시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군요. 알 수밖에 없었죠. 그 사실들이 전부 내게 넘겨졌으니까요.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진정으로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했습니다. 비밀을 지켜줘야만 하는 교회의 법, 그리고 제 손으로 만들어낸 규율들, 이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고해 성사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뉘우쳐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이 고해 성사의 내용이 교황님이 사임하시려는 온전한 이유라면 이곳에 남아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시오. 이곳에 남아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십시오. 사임은! 집으로는 어떻게 가지요? 즉위식 후에 말입니다. 교황님, 이곳이 집입니다. 여기요. 저는 오늘 밤은 제가 머물던 산타 마르타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교황님, 그건 불가합니다. 교황님은 교황님이십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산타 마르타의 집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리무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추기경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미니... 예, 미니밴이요. 한 말씀 해보세요. 미니밴. 미니밴. 예, 미니밴이 수녀님을 해치진 않습니다. 교황님. 아, 뭐가 좀 있나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바닐라 맛. 아, 그거 잘 됐네요.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그래야 맛있지요. 그럼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준비해 주세요. 시. 하느님이 선택하신 이름 추기경 호르에 마리오 베르고 굴리오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리 내려오시게. 이렇게 기쁜 날은 춤을 춰야지. 내가 그동안에 연습을 좀 해놨다네. 우노 도스 트레스 콰트르. 훌륭합니다. 교황님이 기쁘시다니 저도 기쁘네요. 우노 도스 트레스 콰트르. 우노 도스.